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채연수 이사입니다. 외똥은 갈색일까? 외똥이 갈색일 것 같으세요? 아니 원래 주 원인은 담즙이에요. 담낭에서 담즙이 나와서 음식물들과 섞여지면서 갈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낭이 막혀서 담즙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똥이 나와요. 이 담관이 결석 같은 걸로 막혀서 안 나오면 이렇게 백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백변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빨리 가서 초음파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면 막혀서 담낭 파열되면 복막염이에요. 끝나요. 그래서 이 백변도 내가 뼈를 먹이고 있지 않는다 라고 하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 뭐 해줘? 그만하라는 것 같은데? 아빠 잘생겼어? 응? 얘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붙어있고 싶어요. 똥 2탄! 똥 2탄! 색이 아닌 똥의 굵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정상! 정상보다 딱딱하다. 네, 여러분들 다 고생하고 있는 변비. 네, 그리고 정상보다 무르다. 그러면 강아지 키우면서 가장 걱정하는 설사가 되겠죠. 사람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똥이 염소똥이다. 그러면 변비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수분을 좀 더 많이 섭취하게 해주시고요. 사료에 단백질 함량이 너무 많은지, 내가 간식 단백질 너무 많은 간식들을 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도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리죠? 똥을 들었을 때 모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린 아 이제 설사다. 그리고 이 설사가 우리 보호자님들을 항상 엄청나게 걱정하게 하죠. 왜냐면 실제로 동물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케이스가 피부병과 설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설사를 했을 때 와 이거 지금 바로 병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사실 제 지인들한테도 항상 똥 사진이 옵니다. 오늘도 왔어요. 오늘도 왔습니다. 누구한테 왔냐면 슬리피 형님한테. 네, 이렇게 괜찮은 거야? 하고 괜찮은 거예요? 네 형님. 바쁘지? 미안해. 네, 저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이! 네, 퓨리똥이에요? 그럼 내 똥이겠니? 뭔 개소리야! 설사는 지금 이번 한 번만으로는 확실히 하기 힘드니까 컨디션 좋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식 한번 시키고 두세 번 연속으로 나오면 그때 병원 가죠. 병원 가서 피똥을 싼다. 네네. 이제 뭐 약을 주는 거야. 네네.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네, 아닙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형. 네, 안녕하세요. 힐파티의 개통령을 꿈꾼다. 반려견 필요한 슬래피입니다. 네, 아 형 고마워요. 준비된 멘트야. 네. 슬래피 형님. 누구야? 독설TV PD입니다. 독설TV? 네, 우리 거 구독 안 하셨네, 형. 구독 안 하셨죠? 빨리 해주세요. 내 유튜브를 잘 못 봤어. 형님도 유튜브 하잖아요. 내 것도 아무도 안 봐. 다음에 한번 출연해 주시죠. 내가 지금 할게. 출연 바로 할게요. 다음에 올라오세요. 날 잡으셔. 네. 날 잡으셔. 네, 들어가세요, 형님. 원인은 가장 많은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투압성 설사. 네,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많이 먹어서 생기는 설사입니다. 뭔가 장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게 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이 음식물들이 수분을 빨아들여요. 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여요. 장이 수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장에 있는 수분을 이 음식물들이 빨아들여 버리니까 딱딱하게 굳지 못하고 설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식의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모든 질병에서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이 안 좋아도, 실제로 장에 염증이 생겨도, 그냥 내 몸이 안 좋으면 설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설사를 한 번만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선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원래 좀 복잡하지만 우리 보호자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새끼 강아지 간 설사한다,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노견, 노견이 설사한다, 이것도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가 내가 알고 있던 지병이 있었다, 지병이 무엇이든지 지병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원래 건강했다, 그리고 설사를 한번 했는데 컨디션은 좋다, 식욕도 좋고 컨디션도 좋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한 끼를 굶기세요. 이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한 끼를 굶겨 보시고 반복적으로 두세 번 설사가 나오면 건강했던 아이들은 그때 빨리 병원 가서 지사제나 양 처방 아니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설사를 하고 나이 많거나 지병이 있는 아이들이 설사를 하면, 사실 설사는 왜 무서운 걸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래요. 설사 왜 무서워요? 설사가 가장 위험한 이유, 탈수예요. 탈수. 네. 탈수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병원을 바로 가기 힘든 지역에 있다거나 하면, 설사를 하고 나서 애가 막 처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온 음료와 물을 5:5로 섞어서 조금 급여해 주세요. 응급처치로. 그리고 먹을 거는 한 끼는 굶겨주시고요. 이온 음료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건, 이게 우리나라 거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찾아봤는데 이온 음료에 자일리톨 성분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일리톨은 강아지들이 먹으면 위험해요. 근데 미국 거 이온 음료 중에는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5:5 정도로 섞어서 주시면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두세 번 연속으로 쌀 때까지 기다려 버렸다고 지병이 있었다거나 막 컨디션 떨어지는데도 병원 안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지인이 우리 애 설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잘 놀아요? 컨디션 어때요? 예요.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한 번만 설사를 해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